이제 돌아가죠? 와, 이거 영상 세 번째예요. 한 번은 아예 안 찍히고, 한 번은 너무 어둡게 찍혀가지고, 세 번째 때 똑같은 말을 세번 하게 생겼어요.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방, 어떤 가방 들고 가, 오늘 에코백, H 에코백 들을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 H 에코백의 핸들은 여기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가죽 핸들을 처음에 달았는데, 저는 중간에 이 패브릭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요 그린색 원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완전 다 탈탈 써가지고 이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죽 핸들 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노란색은 병아리콩에 사용했던 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죠. 이렇게 늘어지게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솜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누비지도 않고.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처음 에코백을 패치워크로 했을 때 괜찮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 그냥 망해놓고 세탁기에다도 막 돌리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미워진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환경이 좀 다르니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가방에는 에코백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돌아가고 있죠? 에코백에 텀블러. 그 다음에 요거는 잠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진주 파우치거든요. 근데 여성용 품을 담았어요. 여성용품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물티슈. 물티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반 티슈 하나하고. 이제 그 갱년기가 오려고 해가지고 요거는 항상 가방에 혹시 몰라서 갖고 다녀야 돼서.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화장실 갈때좀 편하고 그 다음에 선반이 없는 화장실에서는 조금 문 있는 데다가 걸어놓기 쏟기에도 괜찮고 해가지고 요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다니려고 꺼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위집. 잘 보이시나요? 가위집인데 티단추를 달아가지고 얘도 다 자투리 원단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긴어 가위가 들어있어요. 우리 가위는 소중하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잘 가위질이 잘안 돼서 잊어버렸던 거 찾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필통 겸 안경 파우치. 근데 필통으로 쓸 때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일반 필기도구 들어가는 사이즈 깊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휠 이렇게 쉽게 열수 있어서 필통으로 쓰기에도 좋고 간단하게 들고 있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안경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안경 되게 큰 안경이에요. 패션 안경이라서. 근데도 웬만한 선글라스는 다 들어가요.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이 있어서 또 까톡하네요. 쿠션이 있어서 안경집으로도 매우 만족하는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피드색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제 거는 레드도 있어요. 두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웨딩링 파우치. 수업용으로 웨딩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블록 동그랗게. 근데 제 거는 완전 원형이 아니에요. 웨딩링에는 완전 동그란 게 있고요. 약간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약간 위아래가 납작한 웨딩링도 있는데 만들기 쉬운 패턴으로 골라가지고 요렇게 한 블록으로 파우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패브릭 스티커 만들 수 있게 원단이랑 그 양면 테이프 이거 들어가거든요. 이거 약간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짠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갑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그미 지갑을 만들었는데 만족도가 제일 좋고요. 그 대신에 손이 많이 가요.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뒤에 지퍼도 있어요. 지퍼도 있고 헥사곤에 뭐 이제 안에 칸막이도 있고 기타 등등 바이어스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각 바이어스 모서리 사각 바이어스까지도 할줄 알아야 돼서 작다고 뭐 쉽게 초보자들이 만들 수 있는 지갑은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만족도가 제가 들고 다녔을 때 활용도가 크고 뒤에 지퍼에는 동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동전, 하나는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 좀 현금을 잘안 갖고 다니니까 동전, 그 다음에 머리핀이나 머리끈 정도 들어가게끔
있어서 솔직히 이게 있으면 좋은데 만들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일 만족도가 커요. 색깔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놈도 기회가 되면 블랙도 조금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저도 더 노안이 완전 오기 전에 블랙을 한번 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 아 그리고 예쁜 거 요거가 인치자거든요. 인치자인데 우리는 인치자 많이 안 쓰는데 벽걸이 할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이즈별로 인치자를 가지고 있는데 패브릭 스티커 만들 때는 굳이 센치나 인치로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이쁜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 가방에는 요런 짐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 요거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찍으면 네번 말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닐 거거든요. 팔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래서 이렇게 빼서 들어도 되고요. 빼서 들어도 되고 안으로 넣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